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그 사람은 바로 셰프이자 방송인 홍석천 씨네요. 조공. 아 그래 오랜만에 받는 조공이구나. 가요 나 어디 가서. 가끔 퇴근길에 이원일 셰프가 불쑥 찾아가는 형이 홍석천 씨인데요. 신메뉴 이야기, 식당 이야기,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얘를 왔지 왔지. 우리한테 넘겨. 레스토랑 경영 선배인 홍석천 씨, 셰프로서 사업가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절친입니다. 빵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고. 잠옷도 이거 입고. 아 설마요. 너 여자랑 소개팅 할 때도 그거 입고 나간 거 아니지?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점수 땄지? 네. 조금? 그래. 그거야. 머리 좋다니까. 길거리 돌아다닐 때 저희가 그냥 사복 입으면 잘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셰프복을 입고 다니면 이원일이다. 이게 바로 되거든요. 이게 살짝 연예인 뿅 초기 증상. 엄마. 너 광고는 안 찍어? 셰프 촬영까지 하게 된 이원일 셰프. 스타 셰프 이원일의 탄생에는 홍석천 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맹구에도 사실은 꽂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제가 그동안은 연예인을 지방하는 친구들을 많이 연예계 이렇게 길을 터줬는데 셰프들 꽂아준 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원일이랑 제가 이제 한 방송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주 한 주 원일이가 선보이는 그 요리들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특히나 이제 한식 베이스를 저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가 한식에 굉장히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는데 결과물이 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 원일이 같은 셰프가 많은 대중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아서 역시 홍석천의 보는 눈은 아직까지 홍센스 죽지 않아요. 자기 사랑으로 경선이 아니고 사는 게 내 어필하고 지금 내가 주인공 아니고 지금 사람이 좋다 해서 지금 이원일 할 정도면 전 이미 예전에 했잖아요. 선배로서. 그렇지만 요 짧은 순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저의 생존 전략이죠. 잘하라고 이제 어려울 때 늘 전화하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를 만나도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는 우정입니다. 조금씩 빨라지거든.